대통령 대담과 여야 공천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대통령부터 여야 대표까지 국민들에게 설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없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뮤지컬처럼 설 인사를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 명절 인사 영상입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등장하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이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윤 대통령.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보는 사람들. 가수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조를 불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인사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년 명절 인사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함께 등장했지만 이번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로 두 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명품백 수수 논란 등 최근 불거진 의혹을 의식해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당 지도부도 설 민심을 잡기 위해 귀성 인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역,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인사를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탄 배달 봉사를 했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